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읽으면 평안함도 가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도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학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보겠습니다. 얻은 바 마음에 정겨 역사에 오는 짓떴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걸고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모진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흑암 속에 놓여있던 이 나라 이민족을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잠자고 있던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복음 전파와 복음화,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부흥이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임을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과 소명,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을 성실히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지 76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선 이북의 북한 동포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게 붙들려서 인권 유린과 모진 탄압과 절대 빈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살을 읊한 것 듯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피마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여 주셔서 목사님들의 인도하에 마음 놓고 하나님께 통성기도 올려드리며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북한 전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이아평 교회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초이아평 교회 개척한 이래로 모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초이아평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구원의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습속의 어린이집으로부터의 소송사건이 하루속히 재심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진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밝히 밝혀지며 재판결렬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평훈 씨로부터의 소송사건 또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모든 것이 온전히 밝혀져서 올바른 판결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지리멸렬한 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양진우 목사님과 최영신 사모님, 안계정 부목사님, 김병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사랑의 주의 종으로 능력의 주의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많은 심령들을 감화감동시키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사명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이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우리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군주를 때 우리를 살리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아멘. 특송은 박미화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없어 능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존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3부 주일 예배 찬양대를 설 수 없지만 이렇게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이 교회를 함께 설립하며 교회의 설립자로서 그리고 또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일기생으로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뚝 서서 찬양을 돌려드린 박미영 권사님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 감은 대대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러 큰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본격적으로 더워집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로 가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짐 같은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원한 생명수를 준다고 했는데 교회가 시원해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는 최대한 쾌적해야 됩니다. 쾌적해야 돼.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최대한 따뜻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오면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왜 우리 신앙의 후세대들한테 이게 아낌없이 이게 주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그리고 부활절 때 계란 주고 그리고 저는 또 목사님 아들이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면 가끔 가다가 헌금하고 남는 돈 있으면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그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 그러면 아 이제 내가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아 그러면 교회는 줘야 되는 곳. 그래서 저도 주는 삶.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하나도 해준 것도 없고 애들 장학금도 안 주고 그러면요 아이들도 아 교회는 야박한 곳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이 복구공사 끝나고 어느 정도 교회 재정 여유가 있으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 애들 그리고 부모가 없다든가 그런 아이들은요 절실합니다. 절실해. 그거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디더라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나올 때 정착금만 받고 독립해야 된다면서요. 나와서 근데 보니까 뭐예요? 500만 원인가? 그거 뭐예요? 그래서 지금 야 그래서 기회만다면 그 보육원 아이들 만 18세에서 나온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우리 김태희 집사님 맨날 나그네 집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비슷해. 좀 그런 원룸텔을 쫙 한번 무상으로 교회가. 근데 그런 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우리가요 사는 거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또 아침에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는 날아가는 살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화살이 얼마나 빨리 지나요? 슉 하고 제가 32살 때 하나님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지금 57세예요. 그 슉 하고 지나버려요.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환갑 지나고 나면 만 70세면 또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 젊은 목사 준비해갖고 또 이어받게 해줘야 돼요.
그, 이, 너 시카고잖아, 시카고. 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잠깐 이따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고 가면 우린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질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고 그냥 무소유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으로는 청지기 정신이란 거예요.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청지기. 잠깐 하나님께 맡고 있는 거예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를 잠깐 맡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자재들 하나님 거 잠깐 맡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 역사를 펼치는데 성경의 인물도 쭉 지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을 잘 못 맡았죠. 지들이 함부로 따먹었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가인은 타락의 계보로 갔고 셋은 셋의 후손은 믿음의 계보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셋의 후손 중에 노아, 또 노아의 자녀 중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족이 쭉 역사에 이끌어 가다가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등장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등장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선조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뭐라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미 이 3부 주일 예배 때 우리 3부 주일 예배 때는 지금 구약 신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받고 이삭을 받고 야곱까지 받지요. 그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후손 중에서 열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열두라는 숫자는 공동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의 계보가 이어져 가죠. 근데 유다가 별로 이렇게 썩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 신앙적 잘난 게 있습니까? 아니죠. 잘난 게 없었어요. 야곱이요? 동생이었어요. 장남도 아니고. 믿을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셔갖고 말을 막기보다 못한 사람들 들어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열두 지파를 그 탄생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야곱의 그 내 아내들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들 중요합니다. 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그 레아는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었죠. 라반의 첫째 딸. 자, 우리 한번 레아의 자식들 얘기합시다. 자,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하세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근데 이 딸은 빼고 일단.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 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베냐민. 자, 그 다음에 몸종 빌하의 두
아들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의 두 아들 있죠. 또 따라 합니다. 갓, 아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레아, 이제 레아부터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엘의 두 아들, 요셉, 베냐민, 빌라의 두 아들, 단, 납달리. 자, 실바의 두 아들, 갓, 아셀. 이렇게.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중요하냐.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인데 유다 지파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열두 아들 중에 그 중에 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네 번째 인물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아까 1장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 뭐야 유다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다시 한번 봅니다.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이걸 왜 우리가 못 외우죠? 왜 못 외워요? 이게 현찰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평상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 일당 10만원 준다면 머리 좋은 김태기 안수 집사님 다 외워버릴걸? 그죠? 자, 이제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이름 뜻은 뭐냐면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한다. 찬송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한다. 그러니까 영어는 투 프레이즈죠. 찬송한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후다라. 예후다. 예후다. 그리고 헬라어는 이우다스라고. 이우다스. 그러니까 아무튼 찬양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요, 결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단까지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채색옷은 뭐냐? 채색옷은 뭐냐면 채색옷은 혹시 지금 최승욱 집사님 그 혹시 들으면서 출입대장 썼나요? 출입대장. 출입대장, 그 다음에 QR코드, 아니면 체온 체크 좀 기본을 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됐어요. 그 이제 손목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늙은 나이에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 이뻐요. 그래서 요셉에게 밑에서부터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 여러분, 채색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족장의 뒤를 이어서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원래 장자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밑으로부터 두 번째 막내한테 채색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많았겠어요. 거기다 꿈도 꿨잖아요. 11별단이 막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 다 뭐예요? 형들이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쁘니까 구덩이 던져버렸어요. 근데요, 그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해요. 팔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유다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나중에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가 버려요. 자기는.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뒤. 창세기 38장 1절. 잠깐 볼까요?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가 버려요.
양심의 가책을 이기니까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 아버지 얼굴 어떻게 쳐다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하고 동참을 하냐면 38장 2절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제 그와 동침을 해요. 그 뭐냐면 이삭이나 아브라함 이제 이러한 신앙의 눈으로 배우자를 그 며느리를 삼는 게 아니라 유다는요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이제 부인을 취하게 된 거예요. 수아의 딸을 통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 내용이냐면 요셉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애굽행의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를 안 놓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맥을 놓치지 않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타락, 그 다음에 셋의 계보, 노아의 계보, 샘족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유다.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의 계보로 내려가잖아요. 그 성경의 맥을 놓치지 않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사람들이 요셉의 얘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유다 얘기가 나와요. 자, 유다는 누구의 딸하고 장가들었다고요? 수아의 딸. 수아의 딸 누구예요? 다말. 38장 6절을 보니까 유다가 장자 애를 낳아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엘, 오난, 셀라, 셋을 낳는데 그 중에 엘을 위해서 자기 며느리 다말을 내요, 다말을.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계대결혼이 있었어요, 계대결혼. 계대결혼이 뭐냐?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그 동생이 이어받아갖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 계를 잇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형이 죽고 또 둘째 형도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요. 자기 그 최고 위에 있던 형수를 취해야 돼. 그래서 혈통을 이어가야 돼. 근데 그게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엘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아까 아들 셋이 누구라고 했죠? 엘, 오난, 셀라. 누구라고요? 엘, 오난, 셀라. 그러면 엘이 죽었으면 누가 다말을 데려와야 돼요? 예? 바로 엘의 동생 오난이 이제 다말을 데려와야죠. 그런데 형수하고 낳은 자식을 그 자식이 형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응?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씨를 안 주려고 창세기 38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뭘 해요? 9절 끝에 땅에 예, 설정하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죽여버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
아, 왜 그럴까? 왜 동생이 형수하고 안 자려고 했는데, 형이 죽고 계대결은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파로부터 이어져 갔다고요? 그렇죠. 유다지파. 유다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에 장차 이루어질 그 시에 대한 계획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오나니까지 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남아요? 이제 결국은 셀라 마지막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셀라도 결국은 이제 너무 어려갖고, 너무 어리니까, 이게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시집을 갈 수가 없어. 이거 참 설교할 때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성적인 발언 나오면 성경 그대로 읽어버려야지, 뭐 여기다 뭘 갖다부터 붙이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고향집으로 가버려. 그 고향집으로 가서 셀라가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유다가의 마음이 바뀌어. 어떻게 되냐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38장 14절을 보니까,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의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셀라를 안 준 거야. 근데요, 이제 딤나로 오는 유다를 다말이 유혹을 해요. 마치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응? 그런데요, 자, 근데요, 유다하고 동침을 한 다음에 누구를 낳냐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스. 베레스. 자, 유다하고 다말이 잡았고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하고 세라. 둘을 낳아요, 둘을.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요, 혼자 살고 있는 단말이 배가 점점 불러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뭐야? 이런 부도덕한 여자가 다 있나? 하고선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24절 봐봐요.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라고요? 불살라 죽여버리래요. 응? 야,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기라고 생각해서 자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불질러 죽여버리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가,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응?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응? 그러니까 뭐 이랬는데, 그래서 유다가 불태워 죽이려고 다말을 끌고 왔어. 근데 너랑 같이 잔 사람 누구냐? 라고 하니까, 자, 이 사람하고 잤어요 하고 꺼내는 거야. 이 남자가 나한테 약조로 이걸 주었어요. 근데 뭘 꺼냈냐? 도장 끈 지팡이.
도장 끈 지팡이 세 개를 꺼낸 거야. 여러분, 이거 누가만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족장만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냐? 유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도장 끈 지팡이 주인이 누굴까 하고 눈길이 누구에게 모일까요? 유다에게 눈길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베레스와 세라, 이제 그 후에 베레세라죠. 다말이 임신 때니까 아직 나오지 않을 때니까 다말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38장에 다말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 아니,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치는데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난 그 가인, 아벨, 셋, 그 중에 셋의 기복.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이어져가는 셈족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열두 지파 중에 그 중에 유다 지파.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38장에 유다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을 잇고자 하는 다말을 보면서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살 때요. 사람들 살 때, 이 땅 살 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한 달 한 달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인생살이의 삶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어떤 삶이냐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약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미 2부 진리협 되겠지만, 구약시대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구약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대교는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놓치지 않는 정신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다지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있었던 그 꿈, 그것이 이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아요?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열두 지파 중에 유다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장 3절.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여러분 여기 잘 봐봐요. 그 앞전에 족보 중에 부인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유다의 부인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유다의 며느리, 참. 죄송합니다. 며느리 있지. 왜 자꾸 좀. 유다의 며느리 이름은 나와야 한다. 나온단 말이에요. 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하루 살기식의 삶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구약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유대인들 외에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쭉 이어졌던 것을 지금 복음시대에는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쭉 이어져 가는데 오직 하나의 목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역사,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잠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역사를 이루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잘 이루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줘요. 왜냐면 그 성도들이 이 3부 예배만 꼭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좀 찍어줘서 2부 예배하고 4부 예배 찍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내 개인적인 어떤, 이주구나. 내 개인 집 한 채 사는 거, 건물 하나 사는 거,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영생의 저 나라를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매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협병교회 성도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짧게 짧은 우리의 인생, 잠시 잠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다시 천국에 갈 날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여 다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일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할 수 있었고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할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소사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사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한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한 이유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더 섬기고 나눠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분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농어촌과 섬마을과 그리 또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 또한 신학 공부하고자 하지만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워 결식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울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 성도들 풍성한 삶을 살아서 이 많은 선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 또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어서속히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처럼 낡고 흐름하고 이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내가 되리라 다짐하는 주협동교의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